여러분, 제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제 뒤에 택배 박스들이 엄청 많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제 생일 선물 받은 거랑 뭐 다른 것들 제가 산 것도 조금 있고 오늘 택배를 신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좀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보통 생일에는 제일 많이 받는 게 뭐 스벅 기프티콘, 뭐 치킨 기프티콘 아니면은 뭐 핸드크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보다 이제 어차피 친구들아 돈을 쓸 거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오 이런 마음으로 위시리스트에 다 담아놔요. 받고 싶은 선물을 자기가 생각하는 선물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보내줘라 그런 느낌으로 담아놓습니다. 왜냐면 나는 핸드크림 집에 100개 있고 더 받고 싶지 않거든. 대부분은 제가 이제 받고 싶어서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은 거고 이제 그냥 다른 걸 보내준 친구도 있고 일단 다른 걸 보내준 친구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JST나 오 뭐야 이게 다? 우와 이게 사은품인가봐요. 머리끈이 들어있어요. 진주랑 JST나 로고가 들어있는 머리끈. 그리고 이제 받은 거는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실버 925 이 로즈골드에다가 펜던트가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보석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탄생석 목걸이여가지고 1월 탄생석이 가넷이래요. 그래서 빨간색인데 저는 제가 빨간색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게 선호한 색깔도 아니어가지고 베이직한 화이트로 골랐습니다. 되게 여리여리한 목걸이거든요. 이 끈이 짧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 정도면 딱 좋은데요? 이쁘다. 되게 심플하고 이쁘죠? 그리고 흰색으로 고르길 잘했다. 되게 영롱하죠? 이거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예요. 클레파 그릭 요거트 메이커. 오, 와. 이 유리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 요거트를 부어서 유청 분리를 해서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트 볼이랑 수저까지 줍니다. 제가 그릭 요거트를 요즘에 맨날 먹기 때문에 근데 그릭 요거트가 이제 좀 비싸긴 해요. 100g짜리에 3천 얼마 정도 하니까 근데 이걸로 하면은 1.8L짜리 요거트를 부으면은 한 600g이 나온대요. 근데 1.8L 요거트가 한 7천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아무튼 반 이상 저렴하게 그릭 요거트를 만들 수 있다. 원래는 그냥 귀찮으니까 아예 뭐 굳이 만들어 먹나 했는데 이 불리한 유청으로 리코타 치즈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제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오늘 되게 많을 거거든요. 이거는 영주 별사과라는 건데 제가 요즘에 사과를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게 있는 거예요. 짠! 귀엽죠? 우와! 이게 사과예요. 너무 귀여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살짝 별 모양이거든요. 사실 별이라기보다는 약간 피망 같긴 한데 아 근데 되게 작다. 처음에 이게 박스가 왔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엥? 사과가 이렇게 작은가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되게 깜찍하죠? 안 씻었는데 대충 먹어보면 오 되게 맛있다. 완전 단단하고 아삭하고 달달해요. 약간 자두 맛도 나는데? 너무 귀엽고 맛있다. 그리고 다음 저 이솝 제품은 처음 받아봐요. 파우치 A-Rose by any other name body cleanser. 이게 뭐야 이게? A rose by any other name body cleanser. 슝. 오, 향은 그 이름처럼 장미 향인데 되게 고급스러운 향입니다. 요 파우치는 왜 주는 거지? 이거를 어디 들고 다닐 일이 있나? 생각보다 크다. 옆으로도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뭐 이것저것 넣고 또 조이는 게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쓰기 좋겠는데요? 이거는 딱 봐도 그래놀라 하우스인데 제가 저 유청 물리기를 가지고 싶었을 만큼 요즘 그릭 요거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릭 요거트만 먹으면 맛이 없고
그래놀라,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래놀라를 먹으려고 그래요거트 먹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놀라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요즘에 밀가루를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자 대신 그래놀라 먹기도 하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위시리스트에 그래놀라도 많이 담아놨었거든요. 박스가 되게 예뻐요. 나 여기 거 먹어봤는데 그래놀라 하우스랑 이름답게 약간 집처럼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구성. 그래서 이거는 그래놀라 오리지널. 저 이거 먹어봤었고 이거는 그래놀라 마카다미아 앤 카카오.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초코맛 나는 그래놀라도 항상 사놓거든요. 오! 열자마자 냄새가 너무 좋아. 여기는 항상 보면은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뭉쳐있더라고요. 맛있어! 확실히 인위적인 맛이 별로 안 나고 되게 깔끔하고 좀 고급스러운 맛이다. 이건 제가 옛날에 사서 먹어봤는데 무화과를 자른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약간 이거는 요거트에 넣어 먹기보다는 그냥 과자처럼 집어먹기 좋았던 거. 이거 카카오 진짜 맛있다. 마음에 들어. 다음 이거는 제가 고른 거 아닌데 보내주신 거.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초코건이라는 거래요. 친한 언니가 먹어보라고 보내주신 건데 건빵에다가 초코를 씌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완전 초콜릿으로 감싸져 있네. 맛있다! 약간 초코가 위에만 이렇게 얹어져 있거나 할 줄 알았는데 완전 다 감싸고 있어요. 내용물이 조금 들긴 했는데 그냥 한 번에 딱 따가지고 먹기 괜찮을 것 같고 이게 40g에 190칼로리. 초코 맛도 괜찮네요. 그리고 다음은 셀렉스 프로핏. 이거는 제가 옛날에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 있는데 저도 그 친한 언니가 한 두 개인가 세 개를 줘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고 단백질이 20g. 이게 맛이 이것저것 있는데 제가 이제 갖고 싶었던 거는 아메리카노 맛. 단백질인데 아메리카노 맛인 거예요. 나도 오랜만에 먹어보네. 진짜 아메리카노 맛. 근데 너무 신기해. 보통 단백질은 우유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 물처럼 맑단 말이에요. 봐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신기해. 커피 맛인데 제로 슈가에 제로 팻이잖아요. 아예 단맛 없어서 좋고 내 입에 맛있는 커피가 10이다 할 때 이게 10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어차피 커피도 먹어야 되면 이걸로 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 먹어도 또 살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오랜만에 먹는데 역시 좋네요. 그리고 뭘 열어볼까? 이걸 열어보자. 캠핑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카고 컨테이너. 여기는 박스도 이렇게 멋있게 오는구나. 이것도 제가 담아놨던 거. 멀티팬입니다. 서큘레이터 같은 거. 우와, 하드 케이스로 돼 있어서 와 너무 예쁘네요. 카고 컨테이너가 디자인을 멋스럽게 잘 뽑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이런 밀리터리 감성 이런 느낌이거든요. 펜이 색깔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는 좀 밝은 걸 좋아해가지고 베이지로 골랐는데 제가 이걸 뜯기 전에 약간 그냥 블랙으로 할 걸 했어요. 왜냐면은 제 텐트가 약간 밝은 그레이 같은 색깔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탄이랑 조금 요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미 뭐 골랐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다리를 끼워가지고 여름에는 선풍기처럼 이렇게 쓰고 겨울에는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난로나 뭐 바로 켰어. 난로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펜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밑에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 다리 없어도 이렇게 받쳐서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 느낌? 그리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골 아이템 오설록. 이게 또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네. 카드가 해피 버스데이. 우와. 이게 뭐 티센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만 이때나 뭐래나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녹차, 동백꽃티, 침출차, 블랙티, 슬프게장티, 연결티 다양한 티들이 들어있습니다. 오설록 티야 뭐 워낙에 맛있으니까 열심히 먹어야겠네요. 티랑 요거 시그니처 비스킷. 티보다 과자를 좋아하는 여자. 와, 저는 오설록 이 간식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맛있어. 맛이 되게 고급진 맛이야. 비싸잖아요. 컬리 같은 데서도 몇 번 사먹고 했는데 확실히 고급스럽고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어. 녹차 초콜릿. 이 부분이 녹차 풍미가 진짜 많이 나고 꾸덕하고 진하고 너무 맛있네.
초코 쿠키분? 여기는 또 바삭바삭해가지고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아 너무 고급스러워 맛이. 딱 차 타가지고 이런 거 하나씩 먹으면은 최고의 디저트.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생일 브이로그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카카오톡에 선물한 이름에 뭐 출산 준비, 뭐 분유 뭐 만드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써있으니까 물 끓이는 게 필요했을 뿐이고 그래서 원래는 일반 그냥 많이 쓰는 전기포트를 생각했는데 유리로 된 거를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 원래 투명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투명하게 물이 끓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처음에는 투명 전기 포트를 찾았다가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대부분 다 분유 타는 용으로 나와서 다 출산 준비 선물 막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디자인이 얘 너무 예뻐. 차 우리는 차망이라고 해야 되나? 얘를 아 그냥 이렇게 딱 끼는 거네. 이렇게 딱 끼우고 빼고 살부착이 되는 거고 얘를 이렇게 디자인이 진짜 너무 깔끔하죠? 딱 심플한 아이보리 컬러여가지고 맥스가 1300ml 그래서 용량도 꽤 크고 이렇게 넣어서 이게 막 버튼이 눌리진 않거든요? 터치인가봐요. 전기를 꽂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뭐 이것저것 기능이 많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식으로 LED가 들어와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온도 조절이 왜 필요하냐면 차 같은 것도 여러분 다 엄청 뜨거운 물을 넣는 게 아니고 차마다 적정 온도가 딱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뜨겁게 끓여놨다가 온도를 재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딱 그만큼만 물 온도를 올려서 끓이면 편할 것 같아가지고 아, 염소 제거 뭐 이런 기능도 있고 보온 모드가 되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출산용품 느낌도 안 나고 만약에 언젠가 내가 아기를 만약에라도 갖게 되면 그때도 쓸 수도 있겠지. 자, 이것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무선 미니 믹서기 분쇄기 2인1. 제가 예전에도 예쁜 믹서기를 샀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안 쓰는 거예요, 아예. 왜냐면 저는 막 주스 만들어 먹고 그런 거는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과일을 갈아 먹을 바에는 생으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치워버렸는데 근데 또 그거가 없으니까 또 가끔 뭔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때 파김치를 담갔는데 배를 갈았어야 돼요. 근데 믹서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칼로 조사가 했던 그럴 때 가끔 이제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되게 간단해 보여가지고 이걸 갖고 싶었어요. 뭐가 이렇게 많아? 우와 귀여워. 진짜 조그맣죠?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충전 꼭다리도 너무 귀여워. 이게 무성인가 봐. 조그만 거 이게 분쇄기? 분쇄기라서 뭔가 원두처럼 정말 딱딱한 거를 강하게 갈아낼 수 있는 그런 거 같고 이거는 이제 믹서기. 그래서 뭐 과일이나 그런 것들 넣고 주스 같은 거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딱 그런 용도 같아요. 얼음도 한 두세 개 넣어도 된대요. 일단 그리고 딱 제가 원했던 자리 차지 많이 안 하고 이거는 텀블러만 해가지고 서랍 안에 쏙 넣어놓으면 되니까 또 무선이어가지고 막 선 같은 거 고추장 그런 것도 없고 아주 좋은데요? 아 그다음에 이번에 먹는 게 많을 거라고 했잖아요? 딸기 찹쌀떡 같은 거? 이런 거 옛날에 쿠켓에서 사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 이거를 담아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찐 바나나 우유 떡이래. 바나나 떡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제가 한번 까볼게요. 너무 상큼해. 맛있어. 바나나? 저는 딸기라서 맛있긴 한데 진짜 바나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맛있어. 딸기는 상큼하고 달달하고 바나나는 뭔가 담백한 맛이 있잖아요. 떡도 그런 느낌. 크림 자체가 부드럽고 맛있어서 둘 다 맛있네. 둘 중 하나 뽑으면 딸기. 그리고 먹을 거 또 있는데 이거 친한 동생이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보내줬거든요. 비건 베이커리 막넛 뭐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비건 빵인가 봐요. 다른 맛으로 이렇게 여섯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뭔가 하나를 먹어보자. 황치즈 찹쌀루니 쫀득쫀득이라고 쓰여있는데 신기하게 생겼네? 이게 윗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머핀?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거 비건 빵이라고 이게? 밀가루가 안 들어있고 쌀가루랑 찹쌀가루, 아몬드 분말 뭐 이런 걸로 만들었네. 에리스리톨. 진짜 쫄깃하고 달달하고 맛있네. 기대 이상. 빵이 이렇게 잔뜩 생겨가지고 당분간 디저트는 아주 풍족하게 먹겠네요. 그리고 다음 또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엘렌스. 우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크네? 이게 뭐냐면 가방. 어떻게 생겨? 아 이게 이렇게 들
들고 다닐 순 없네, 애초에. 헬륨스 체어 같은 걸 넣고 얘를 돌돌돌 말아서 버클을 결합하고 이렇게 길고 원통형 모양의 가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가방의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체어를 넣고 다니고 싶은 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펴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헬리녹스 좋아해서 그냥 하나 갖고 싶었어요, 사실. 가방 느낌이 별로 안 나요. 그냥 뭐 체어 커버의 커버 같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해야 돼? 좀 어정쩡하네. 어정쩡해, 어정쩡해. 가방으로 들기에도 이게 너무 길고 나한테. 저는 여기다가 운동화나 그런 거 넣고 헬스 가방으로 쓸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일단 앞쪽에는 포켓이 두 개가 있는데 물을 넣으면은 물이 이렇게 들어가긴 합니다. 운동 가방으로 쓸 수 있을까? 각이 안 나오네, 좀. 아, 아쉬워. 너무 길죠, 얘가 저한테. 무슨 몸통만한 가방이 어딨어. 다음으로 요거.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아, 어? 아, 이거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보내준 선물이 한 번에 왔네. 여러분, 아, 이렇게 같이 왔구나. 난 내 택배가 다 안 온 줄 알았네. 같이 왔는데 일단 이거 큰 거부터 열어볼게요. 이렇게 감성 사진이 한 장 들어있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네. 어쨌든 이런 스푼이랑 포크? 우와! 나무 접시랑 나무 요거트 볼. 제가 원래는 이런 우드 식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세제가 스며 들어가면은 깨끗하게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좀 꺼려하는데 제가 요즘에 뭐 몇 번을 말하지 모르겠지만 요거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요거트를 이런 우드 볼에다 담는 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그렇게 쓰고 싶어가지고 갖고 싶었어요. 이건 지금 메이드 인 필리핀이라고 쓰여있고 여기 이렇게 접시 뭐 이런 식으로 아우 이쁘다 플레이팅 해가지고 되겠고 이렇게 접시만도 따로 사용을 할 수 있고 포크랑 스푼 이렇게까지 세트입니다. 예쁘죠? 이걸 받았는데 이걸 또 받았어요. 아 이거는 스푼만 하나 더 들어있네. 근데 스푼이 다르다? 더 조그만한 거다. 아 귀여워. 이게 아까 거 이게 지금 건데 나무의 결만 다르고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두 개 있으면은 좋죠. 손님 왔을 때 같이 먹기도 좋고. 이거는 친구가 이거 보내주면서 제리마 갖고 싶은 거 이거 맞지?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던 건데 아 가위 생일 선물로 가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 바로 나. 와 묵직하네. 그래서 근데 소리 너무 소름 끼쳐. 제가 이런 실버 감성이나 스텐이 이제 또 뭐 사용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텐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 집에서도 좀 깐지나는 스텐 가위를 쓰고 싶다 해서 위시리스트에 살포시 눌러놨는데 친구가 이걸 보내주면서 제일만 갖고 싶은 거 가위 맞지? 이렇게 했던 일체형으로 돼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래서 세척하기 좋은 근데 왜 이렇게 더럽냐? 아무튼 이런 가위입니다. 아주 절삭력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큰 박스. 이것도 오설록인데 또 차가 들어있겠죠? 종이 가방이랑 이거는 진짜 티 컬렉션이네요. 오 예쁘다. 근데 오설록 티가 참 맛있어서 저도 선물 종종 하는데 아 너무 예쁘게 들어있어요. 아까 받은 거 티 센트랑 좀 겹치는 게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들어있고 얘는 지금 열 가지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차를 실컷 먹겠다. 그래서 전기포트에 물을 열심히 끓여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수복에도 그래놀라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먹어볼까? 얘는 떨어져 있네요, 뭉쳐있기보다는. 맛있다! 귀리, 아몬드, 마카다미아, 해바라기 씨 이렇게 들어있대요. 근데 맛있다, 고소하고. 이렇게 종이 가방이랑 고급스러운 선물용 박스 같은 거에 들어있고 오! 귀엽다. 이렇게 요거트 볼이랑 우드 스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 여기 어떻게 여기 박스 잠깐 보실래요? 아 난장판 난 이제 갇혔어. 나갈 수 없어. 이쪽에는 제가 산 것과 브랜드에서 보내준 아 입술 좀 바르자. 제가 산 거부터 볼게요. 또 식품이 있는데 이것은
제로 떡볶이라는 건데요. 이제 또 우리 여자들은 떡볶이 환장하잖아요? 저도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이제 밀가루를 좀 안 먹으려고 하면서 떡볶이를 많이 줄였어요. 근데 뭐 하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사봤거든요? 이게 대파 블럭, 이게 소스, 떡. 이게 끝이에요. 일반 밀가루 떡이 아니고 카모트 떡이라 해가지고 카모트라는 게 요즘에 다이어트계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카모트랑 곤약, 타피오카, 아몬드 분말 뭐 이런 걸로 만든 떡이거든요? 저는 곤약 떡은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괜찮긴 해요. 근데 일단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제가 공구가로 6,000원 후반대에 샀나? 평소 가격은 이제 더 비싼 거예요. 이거 한 팩에 뭐 7,000원? 막 이 정도니까 사실 들은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떡볶이 맛이에요. 그래서 맛이 있는데 대박인 게 칼로리가 260칼로리라는 거. 진짜 적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적게 나가는 거지? 궁금해갖고 떡볶이 소스를 원래 저는 사가지고 떡볶이를 해먹었는데 보니까 떡볶이 소스 자체가 칼로리가 엄청 높더라고요. 막 고추장이랑 뭐 설탕, 뭐 물엿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근데 얘는 소스도 알룰로스랑 중국산 고춧가루 아무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칼로리 2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먹었을 때 아 맛있긴 한데 아 솔직히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재구매 생각이 없었는데 떡볶이 소스 칼로리를 찾아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아 이게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떡만 넣고 먹진 않고 여기다가 어묵도 추가하고 면도 추가해서 먹거든요. 양배추도 넣고 다 먹으면 또 사지 않을까. 아 이거는 멍청 비용 쓴 건데요. 제가 원래 집에서 쓰는 삼각대가 지금 찍고 있는 삼각대가 하나 있고 더 큰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게 어디다 놓고 온지는 아는데 대전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금산이라는 데 있어서 아 다시 가지러 가느니 사자 싶어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은 기왕이면 사는 김에 더 좋은 게 있나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던 거랑 똑같은 걸 샀어요. 진짜 너무 돈 아까워. 이게 왜 좋냐면 여기 이제 카메라를 꽂을 수 있는 나사가 있고 이게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거치하거나 태블릿 거치할 수 있는 홀더죠? 제가 이런 걸 갖고 싶었던 이유는 카메라도 거치하고 핸드폰으로도 동시에 뭐 사진을 찍거나 할 수 있는 삼각대를 제가 찾고 싶어서 이걸 샀던 건데 없더라고요.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또 흰색이어서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었는데 똑같은 걸 또 샀다. 멍청 비용 이거는 진짜 너무 열받아. 근데 이게 단점이 있다면 이게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를 꽂았을 때 각도 조절이 안 돼요. 여기다가 또 뭘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또 따로 산 건데 이것도 똑같은 걸로 샀어요. 진짜 너무 열받아. 이게 이제 볼 헤드라는 건데요. 이렇게 나사를 풀으면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끼우고 여기다가 카메라를 올려가지고 각도 조절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딱 봐도 꽤 크잖아요. 그래서 되게 높이까지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삼각대 참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사본 거는 제가 이 3-in-1 젠더를 옛날에 여기서 많이 사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캠핑 가서 좀 줄이 긴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긴 놈으로 하나 더 샀습니다. 아 근데 나 이거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또 산 것 같다. 170cm래요 이게. 왜? 이게 나보다 키가 크다고? 정말? 너 나보다 키 커? 정말?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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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나? 맞네. 170cm 맞나?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필요한 거니까 산 거고 내가 나를 위해 산 생일 선물. 사실 생일 선물 사자고 산 건 아니고 그냥 인스타 하다가 뭘 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면서 그래 이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러면서 산 게 있거든요. 바로 이건데요. 짠! 접시. 어 되게 크다. 이게 24cm여가지고 꽤 크긴 하네요.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유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검은 색깔 범랑 접시 두 개. 저는 사실 혼자 살아서 접시 그냥 하나만도 많이 사거든요. 그 하나만 사고 싶은데 옵션에 하나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샀고 근데 또 두 개를 사면 또 좋긴 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놀러 왔을 때 이렇게 같은 접시로 세팅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시커먼 접시는 없어가지고 또 여기다가 요리 올려놓으면은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어서 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산 게 너무 예뻐! 오! 너무 예쁘다! 민트색 이렇게 깊은 볼 접시처럼 써도 되고 이 범랑은 그냥 직화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펜처럼도 써도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색깔. 지금 얘도 24cm고 얘도 24cm인데 얘가 더 크긴 크네? 그래서 원래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이거였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두둥탁! 엊그저께 갑자기
아이패드 프로 이걸 사고야 말았습니다. 원래 갖고 싶긴 했는데 그냥 샀어요. 제가 이거는 따로 리뷰를 찍을 거라서 거기서 열고 거기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를 샀고 256기가 와이파이 버전으로 샀어요. 신지모로 케이스. 이름이 일본 기업 같지만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애플 펜슬. 제가 아이패드를 산 가장 큰 목적은 영상 편집하고 싶어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SD카드 리더기. 이제는 다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것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오! 귀여워. 우와 너무 귀엽잖아. 라데스 다운타우너 프레쉬 키트입니다. 어떻게 하는겨? 어떻게 하는겨? 어떻게 하는겨? 어떻게 하는겨? 열기가 힘들고마이. 이거 손톱 짧아가지고 못 열건디? 얍! 얍! 귀여운 페인트 톤 같은 거에 이 다운타우너가 햄버거 가게 아닌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아무튼 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이 곰이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스티커가 들어있고 아 그러네요. 프리미엄 수제버거 브랜드 다운타우너와 라덴스의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지금 이거 잠깐만 너 좀 빠져주겠니? 일단 제품들이 너무 귀엽다. 와 아예 이 박스까지 다 이렇게 제작했구나. 진짜 귀엽네. 이게 이제 치약 캡도 바뀌었네요. 여기는 신기하게 칫솔 브러쉬가 아니고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실리콘이라고 해야 되나? 좀 특이한 칫솔이에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혀 클리너. 짜라란. 저 이거 흰 색깔 밀크 글라스 있는데 그거랑 커플로 쓰면 되겠다. 다음 진행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짜라란. 제가 협업 많이 하는 쉐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같이 일 많이 해준 크리에이터들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예쁜 틴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멀리 있어. 곱스럽고 예쁜 종이가 들어있어. 난 여기에 뭐 제품 설명이 들어있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더라고. 금쪽 같은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와! 어머머머 대박. 약과 세트라고만 안내를 받았는데 와 이거는 약과 위에 뭐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데요? 고급스러워. 이거 아까워서 어디 먹겠나? 꽃잎인가 봐요 파란 색깔. 하나 슬쩍 먹어볼까? 아 이게 뭔가 향이 난다. 약과마다 아마 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엄청 크다. 오, 목부분이 이렇게 생긴 레더 재킷. 사이즈가 딱 좋네. 저는 너무 큰 옷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한테 딱 핏대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네요. 어깨에 선도 딱 좋고. 자 이제 마지막 박스 갑니다. 일단 큐드로이 아이보리 컬러의 가디건이고 이게 좀 독특한데 니트 가디건인데 이 부분은 니트고 여기는 약간 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 보들보들 편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 그리고 이걸로 말하자면 저의 최애 단백질 쉐이크 델리스푼 이떡핏 더블 초코맛. 아 진짜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좋은 향기가 나서 봤는데 화이트 머스크 앤 엠버 왁스 타블렛. 이렇게 예쁜 꽃이 붙어있는 왁스 타블렛인데 제가 뜯다 떨어뜨려서 꽃이 뿌려졌어요. 이거 끈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향이 너무 좋다. 제가 이제 머스크 향을 좋아해서 화이트 머스크 앤 앰버 향을 골랐는데 뽀송뽀송 비누 향 같고 너무 좋다. 차에다 걸어도 될 것 같고 방에다가 걸어놔도 될 것 같고 향도 좋고 예쁜 왁스 타블렛.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골라본 건데 예쁘다. 이게 에스쁘아 솔리드 퍼퓸 1번 허쉬드 체리라는 향인데 되게 립밤 케이스처럼 이렇게 생겼고 우와 완전 맛있는 체리 사탕 향인데? 우와 신기하다. 체리랑 뭐 자스민, 머스크 이런 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제 향이 그냥 립밤 같아요. 립밤. 막 향수를 이렇게 그냥 분사했을 때처럼 즉각적으로 향이 나는 건 모르겠거든요? 손짓을 하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아이앤 미간 패치. 그래서 와우 얘도 이렇게 새빨간 통에 들어있고 집게 있고 열면은
와, 이렇게 들어있어. 이거 두 개 이렇게 넓적한 거. 얘네들은 눈 밑에다가 붙이고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 중간에 이거는 미간에다가 붙이고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미간이랑 눈 밑에 케어해줄 수 있는 아이 패치.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또 제가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물 택배 개봉이 찍어봤는데요. 선물 보내주신 친구들, 그리고 브랜드들, 그리고 나 자신 모두 고맙고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